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합병이 공식화됐다. 셀트리온 그룹주 합병으로 각 3사의 주주들의 득과 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셀트리온이 가진 모멘텀과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장 마감하고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가장 핫했던 종목은 셀트리온이 아닐까요? 관련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제 합병을 정말 하는 것인지,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나왔고 그렇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입으로도 나왔던 네. 이야기였어요. 셀트리온 그룹이 지주사로 합병한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합병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현재 셀트리온의 지배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현재 셀트리온 지배구조는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배하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지배하는 이런 식의 구조였는데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죠. 네. 근데 지금 현재 합병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 35% 중에서 11.1%만 남기고 나머지 24%를 현물 출자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홀딩스를 합병을 먼저 해요. 그리고 홀딩스를 먼저 만들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의 관심은 역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를 합병한 회사를 이 홀딩스가 지배한 형식으로 만든다는 걸 발표한 겁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셀트리온 지배구조 개편 로드맵입니다. 가장 위에 서정진 회장이 있고요. 기존의 셀트리온 위에 셀트리온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배구조가 좀 바뀌게 돼요. 그럼 합병 후에는 이제 합병 지주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작돼서 생기고요. 그 밑에 3사 합병 법인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뭉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위에 서정진 회장 그리고 홀딩스가 있었던 두 가지의 기업이 하나로 또 홀딩스가 붙지 않았던 세 가지의 기업이 하나로 네. 합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병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합병을 네. 추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우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만들어질 때 2000 네. 초반인데 그때의 구조적인 한계점이 사실 있었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실제 바이오의 산업에 R&D를 투자하고 만들어내는 곳이고 이 기업에 만들어낸 이 바이오를 제약 바이오를 헬스케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영업, 판매, 유통까지 하는 이런 구조. 역시 제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생소했던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이게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는 가장 좀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 바이오 산업이 융성해지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셈이 됐죠. 이번 합병을 통해서 두 가지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구조의 투명합니다. 투명하란 말은 기존의 셀트리온을 만든 제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 유통을 판매를 했는데 이거 내부거래 아니야? 이거 뭐 좀 재고자산 이렇게 많은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봤는데 이거에 대한 투명화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조심스러운 진단이지만 2세 승계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잡한 지배구조에서는 서정진 회장이 이세로의 지분을 주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주사 설립을 만들어 놓으면 현물 출자를 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일단 홀딩스의 지분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2세 승계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현재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지주사 설립을 할 때 현물 출자를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 처분시까지 양도세가 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발표에 따르면 24%를 현물출자를 했는데 가치로 따지면 3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3조 3천억에 대한 양도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사를 합병하려는 그 배경이 이제 사업구조의 투명화도 있지만 승계구조를 유리하게 좀 더 용이하게 그렇습니다. 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가 코스닥에서 너무 저평가받아서 네.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네. 합병된다면 다 같이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윈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셀트리온 주주들의 경우에는 아 우리 독자적인 프리미엄 가치가 있었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만을 제기하신 분도 네. 있더라고요. 그럼 실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좀 득과 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3사를 다 따져보면 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약간 저평가됐다는 이야기에 있어서 분명히 좀 이익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기업에 비해서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면 좀 손해볼 것인가 아닌가 사실은 실제적인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서정진 회장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우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 문제 봤듯이 네. 온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하고 싶어 하고 반대로 합병을 받는 기업은 조금 가치를 낮게 하는 것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셀트리온 합병에서도 아마 이러한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합병이 주주들의 실익에 따라서 굉장한 반대와 또 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셀트리온 주주들은 약간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진 회장이 내가 할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끝은? 저는 충분히 찬성할 수 있는 논리는 가능합니다. 논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구조가 너무 불완전합니다. 셀트리온 만든 것을 굳이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만들어서 네. 유통판매를 따로 분리시켰느냐. 이렇게 덩치가 큰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무리다라는 그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합병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또 하나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약과 합병을 했을 때는 어차피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서의 경쟁력을 해야 되는데 네. 경쟁을 하려면 덩치 자체가 좀 커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일괄체제 구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주주들 간에 약간의 득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정진 회장의 자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저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현재 서정진 회장의 주식은 가치는 4조 7천억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로. 네. 그런데 이번에 홀딩스를 만들고 출자를 하게 되고 다시 그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한다면 네. 지금 이 세 개 기업의 순수하게 그냥 단순하게 합쳤을 때 51조쯤 되거든요. 세 개 기업 합치면.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가치를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가치가 더 올라간다면 서승진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식 가치도 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가 가치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사실 이러한 대형 소식, 물론 뭐 시장에서 여러 번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재로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모두 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네. 셀트리온 오히려 하락 전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 반짝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밖에 남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까요? 다시 현재 이제 하루 지났지만 이렇게 주가 반영되는 것은 저는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셀트리온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만들고 연구개발하고 만든 것은 셀트리온인데 네. 실제 헬스케어는 판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셀트리온의 그 반사 이익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간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이 대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고 만약 합병을 한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제일모직을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저평가하는 것처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지 않냐는 것이 우선 시장에 투영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워낙 글로벌한 유통망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었다는 것이 시장에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사실은 이제 발표 시작이고 합병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만 셀트리온 3사에서 역시 본체는 셀트리온이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예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그룹주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합병 이슈가 계속 나오는 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반응을 할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다 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저평가 위주로 나를 보겠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합니다. 아, 역시 상대적으로 두 회사에 비해서 저평가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약을 추천하고 다른 측면에서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거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내년 초쯤에 아마 방법론이 나온다면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종목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치 그리고 홀딩스가 만들었을 때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가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평가 종목을 본다면 셀트리온 제약이 유리하고 서정진 회장의 부유 지분이 많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이번 합병 과정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셀트리온 이야기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